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아주 여기 조용한 시골 마을에 들어왔는데요. 동네가 조용하다 보니까 동네 멍멍이가 막 시작되네. 개들이 귀가 너무 밝은 것 같아. 소리를 거의 안 냈는데도 막 짖어대. 여기도 여름에 왔다가 여기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갖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사람들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물지개잖아요, 그죠? 물지개. 물 치고 다니는 게두 개나 있네. 물이 좀 귀한가 본데, 여기가. 지게도 그냥 다 있는데요. 여기가 마구간이구나. 소 키우던 데네. 옛날 품구도 그냥 있고. 문은 걸려져 있는데, 고추 건조기도 그냥 있고.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로 뗐는데, 단지는 그냥 다 있고.
여기 사람들이 동네 아저씨들이 저와 계시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 집은 빈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아, 다 떠나셨어요? 이렇게 집을 비워두지 말고 빨리빨리 팔아치우지, 저거를. 이제는 내년부터는 빈집 놔두면은 세금을 때린다 그러던데. 네. 쟤는 어디 갔어요? 아직 멀리 떠났어요? 서울에 있어요. 아, 내년부터는 저걸 가만 놔두면은 처음에 500만 원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철거 안 하면 또 500만 원 또 때린다 그러더라고. 예, 아니 그게 뭐 실행이 될란가 안 될란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올해 법이 통과, 아 작년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게. 어르신은 지금 어디에 사세요? 요 위에 사세요? 요 밑에 사세요? 아, 아저씨는 여기 사세요? 아, 아, 조회도요? 아, 매매는 안 하나요? 몰라요? 아, 예. 이거는 너무 오래됐어요. 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헐어치워야 돼. 예.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수리 불가능. 예? 아니, 술을 내도 우리 고문은 다 걸어갖고 안 되더라고. 지금 내가 들어가 보니까 집을 수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이, 못해요. 예. 조금 비어서 많은데 한번 보면 그 10년 뒤에는 다 가라앉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아, 야. 이제는 이게 집들이 빈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 동네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저런 집들은 이제 수리도 불가능하고, 이제는 예, 헐어치워야 된다고. 아. 예, 오늘도 조용한 시골 마을, 예, 왔다가 갑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